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시나요? 네, 일단 뭐 누구나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. 이제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내일 우리 시간으로 약 새벽 3시 30분 정도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. 그에 앞서서 일단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,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오늘 좀 설명을 갖고자 합니다. 지금 기존의 FOMC 회의를 통해서는 5월 달에는 0.5%포인트, 6월 달에는 0.75%포인트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확률이 약 90% 정도로 이미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부분을 뛰어넘지 않는, 또 향후 추가적으로 더 강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 한 FOMC 관련된 악재는 지수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무엇보다도 빅테크 기업들의 지수 조정이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는데,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 연초 대비해서 지수가 무려 20% 조정을 받는 등,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시장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좀 담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러면은 이런 기간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 2주 동안에 어떤 종목군들을 좀 담았는지 일단 좀 살펴봤는데요. 일단은 관련주로서 이제 업종군을 보게 되면 반도체, 자동차, 2차전지, 뭐 인터넷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았었던 자동차와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FO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시 비중 확대 전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업종 중에서 오늘 현대차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2주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약 35만 주 정도, 기관이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. 이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미룰려 반영이 됐고,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인플레이션에도 일단 방어적인 능력이 좀 입증되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공급망 관리 영역 확대로 협상에 대한 그런 파워와 원가 관리 능력 등이 확대가 되면서 인플레이 시기에도 잘 버텨냈다, 실적으로 좀 보여줬었죠.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어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고,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일단은 뭐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,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약 13% 정도 증가한 134조 정도,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0% 증가한 8조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,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어떤 업종은 이제 인터넷 업종 중에서 삼성 SDS를 좀 살펴봤는데요.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난 2주간 동안 기관이 약 56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줬고, 외국인들이 6만 3천 주 정도를 순매수해 주셔서 기관과 외국인 모두 관심을 갖는 종목입니다.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. 매출이 약 4.2조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37% 정도로 증가를 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,700억 정도로 약 26% 정도 증가를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러면 향후 실적도 좀 좋아질 것이냐 봤을 때, 클라우드 환경 확대 등 IT 매출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많이들 좀 움츠러들었던 투자 심리가 이후에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봤을 때,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전에 순매수를 들어왔던 현대차, 삼성 SDS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현대차와 삼성 SDS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한 점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었습니다.